이번 에피소드는 ownership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ownership function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ownership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입니다. 어떤 specific data라고 할까요? Specific data is owned by only one owner. 어떤 특정한 데이터는 반드시 어느 하나의 소유자에 의해서 소유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해서 a specific data has only one owner. 특정한 데이터는 한 명의 소유자만 있다. 여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ownership can be transferred. 부동산 뭐 등기 이전하듯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하듯이 데이터의 소유권 역시도 이전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ownership functions RSA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ake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있고, take 또 s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a는 5고 s는 이렇게 string from입니다. 얘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나요? heap으로 가고, 여기는 데이터가 stack에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얘는 copy trait를 implement하고, 얘는 move trait죠. 그죠? 그래서 자, n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n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펑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었나요? 내부적으로 let n equal n 이렇게 되잖아요. 요 n은 여기는 n, 이 n입니다. 아기먼트를 받은 n이고, 얘 앞에 있는 n은 요 펑션이라고 하는 스코프 내에서 사용될 변수를 새로이 만드는 겁니다. 같은 이름으로서. 아기먼트와 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n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move가 될 수도 있고, 혹은 move가 될 수도 있고 copy가 될 수도 있어요. n의 종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근데 uat죠. uat니까 얘는 copy입니다. copy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 이 n이잖아요. 이 n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take the n이라고 하는 펑션의 스코프 내에 별도의 n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copy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s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도 let s equal 해서 s가 여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펑션 블럭 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s는 스트링이잖아요. 얘는 move trait예요. copy trait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유권이,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밖에 있는 s로부터 펑션 내부의 s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밖에 있는 s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disappear. s는 s becomes disappear. 얘는 n은 n 뭐 still alive.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출력을 해서 ownership function이니까 ownership function 이거죠? 여기 들어왔나요? 여기 있네. 버슬 이미 복사를 해서 그대로 컴파일 해볼까요? Rust 이렇게 컴파일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뭐라고 뜨느냐니까 value used here after move라고 되어있죠. 요 부분 19번째 줄, 그죠? 19번째 줄 여기잖아요. 이 s는 이미 여기서 move 했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 지점에서 사라지고 여기서는 살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value used here, 여기서 사용된 이 s는 after move, move 한 다음에 사용되고 있다. value가 move 한 곳은 16번째 줄, 이 지점에서 value가 move 했단 말이에요. move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특정 variable로부터 다른 variable로 소유권이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게 move입니다. 그러니까 3번
move means ownership change. Ownership change.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ownership back이라고 했어요. 그럼 ownership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S가 살아있게 하는 방법.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S를 다시 return 하는 거예요. return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부적으로 여기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나요? let S equal S. 아기먼트로 전달받은 S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잖아요. 이 만들어진 변수를 return 하는 겁니다. return 하면 여기 다시 담기게 되겠죠? 그럼 let S 되고 또 let S 되잖아요. 이걸 덮어 쓰는 거죠. 그죠? 한번 S 만들었던 걸 다시 또 덮어 써서 만들면은 그러면 S가 살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이 100이네. BACK 해서 돌려보면 이제는 컴파일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L 없이 그대로 정확히 컴파일했죠. 컴파일 됐으니까 보면은 코드가 있겠네. 여기 있죠. ownership function back이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력을 시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면은 실행을 시켜보죠. 그래서 이름이 이거였나요? ownership back이죠. 하면은 이렇게 n equal 5, n equal s equal string 둘 다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ownership을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ownership match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ownership match 보시면은 먼저 food라고 하는 이남이 있고 그 다음에 struc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back. back의 필드에 들어가는 것이 이남이에요. back이라고 하는 내 food라고 하는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food. 이 이남을 지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 food가 될 수 있는 것은 케이크나 피자나 샐러드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케이크 or 피자 or 샐러드 셋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백에서 하나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백에 담았습니다. 근데 얘들은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죠. 힙 그리고 move 하는 데이터입니다. 소유권이 옮겨가게 되는 그런 종이의 데이터예요. 그죠? 근데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치에서 백 푸드 백의 푸드를 매치해 놓고 이것이 이 경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여기다 담고 걔를 출력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et back 해서 equal 위에 있는 이 백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죠. 힙하고 무브하는 데이터죠. 따라서 얘가 매치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없고 출력하게 되면 no back입니다. L가 뜨게 되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onSaver 하고 이번에는 ownership method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ownership method 보시면은 struct가 있고 다음에 이 struct implementation이 있어요. implementation에 보니까 take item에서 self를 argument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item new 해서 it 해서 이렇게 item이라고 하는 건 얘잖아요. struct는 기본적으로 다 move입니다. heap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heap이고 move예요. 얘를 move로 하지 않으려면 미리 여기다가 delive를 해줘야 됩니다. delive 해서 copy를 delive를 해줘야지 move가 아니라 copy를 지원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힙이고 힙에 저장되고 move 트레이트입니다. 따라서 이 is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take items를 호출했잖아요. is에 take items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디폴트가 여기도 내부적으로 어떤 게 발생하나요? 디폴트 let self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self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요 셀프를 여기다 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셀프는 어떻게 되나요? move 해버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얘 IT 요 녀석이에요. 얘가 여기 셀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IT가 들어가는 것이 셀프입니다. 주어의 주어. 그죠? 주어 동사 문장입니다. SV 문장이죠. 그러면 S는
뿅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no가 되는 거죠. error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ownership closure. closure도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 클로즈를 공부했었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즈는 나의 필도로 또 우리 다룰 거예요. 그냥 한번 간단히 보죠. A라고 하는 것이 푸입니다. 푸는 스트럭트예요. 얘도 지금 카피 트레이트가 없죠. 디폴트는 다 힙이고 무브죠. 그러니까 요 A를 클로즈 내에서 B에다 담게 되잖아요. A를 B에 담죠. 클로즈. 클로즈가 호출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뭐 클로즈라고 하는데 이게 다 요게 클로즈예요. 지금 요 부분이 클로즈입니다. 요것을 클로즈라고 하는 이름의 베리어블에 담는 순간 요 임플멘테이션 요 부분을 해석하는 순간 A는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에러가 뜨는 거죠. 만약 에러가 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다 카피 트레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됩니다. 근데 그냥 카피만 하면 안 되죠. 클론도 같이 해야 돼요. 카피와 클론을 둘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그냥 이름이 ownership close. ownership close잖아요. rename 복사를 해서 last ownership. 자, 임플멘트 하면은 에러가 떴죠? 뭐라 떴습니까? value used here after move. value moved into close here. close 안으로 value가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요걸 여기 close에다 요걸 담을 때 요 값이 이미 a가 b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debug 앞에 뭐 앞이나 뒤에다가 copy나 클론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ownership close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푸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자,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는 흐름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한 5차례 6개에 걸쳐서 ownership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스택과 힙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아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 가면서 들어보시면 아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 러스트는 인공위성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할 때 러스트 같은 언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하드웨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쉬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져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쉬워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언어예요. 사실은 보기는 쉽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루비 이런 언어들이고 그 보기는 어려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쉬운 언어가 이런 러스트라든가 고라든가 이런 언어들입니다.